수원 KT가 2연승과 함께 공동 5위, 그리고 대검가스공사가 3연패와 함께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하윤기와 함께 정성호, 한이원, 문정현, 베스가 선발로 나서는 수원 KT입니다. 이대헌과 함께 양준호, 신승민, 차바위, 니콜슨이 선발로 나섭니다. 베스 안쪽 넣어줍니다. 아, 하윤기 골밑 득점 성공. 네. 이대현 이어봤습니다. 샤틀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파 선택 왼손 라이업 득점. 골밑 넣어줬습니다. 두 명 사이에서 들어 올렸고 한이원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문정현 풋백 득점. 계속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양준호 이대현 앞에 신성민 암으로 밀어붙입니다. 오른손 좋습니다. 후추 득점. 예.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가다가 좋아요. 멀어지면서 두 점 성공! 예, 장군 먹는 스텝 백으로 다시 대갚아 주네요. 10대 9. 예. 아, 차바이 쪽 넣어줬습니다. 다시 주워들고 바운드 패스! 벨랑겔 다시 미스매치. 외곽 빼줍니다. 박봉진 캐치 앤 슛! 차바위 이대현 스프린트. 일단 수원 KT의 소유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정확합니다. 패스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패스 골밑 넣어주고 비어있습니다. 하영이 골밑 득점. 네, 패스 선수 외곽 지역에서 계속해서 움직여봅니다. 벨란겔 공간이 생기자 쏩니다. 석점 네. 20대 18 두 점 앞서 있는 수원 KT. 패스 공간이 또 생겼습니다. 라인 밟고 도장 성공. 시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벨란겔. 니콜슨 스크린 공간 확보 그리고 석점 들어갔어. 그리고 정성호 잡자마자 들어가요. 높게 띄우면서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리바운드 경합 과정 반칙. 안으로 돌파 선택 내줍니다. 염규성 시간이 없습니다. 1초 던져요.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좋아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승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염규성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신주영. 굉장히 민첩했어요. 덩치 어울리지 않는 민첩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27대 23 넉점차 패스 안으로 넣어줍니다. 하윤기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안으로 돌파 선택 벨란겔 올라가고 득점이죠. 상대 반칙. KT로서는 이제 볼 핸들러를 많은 선수들을 다양하게 기용하고 있지만 아직 공격 루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벨란겔 앞에 최성모 두 명 사이를 헤집고 잘 트라이 점퍼 성공. 베스 한번 속여놓고 안으로 가요. 글라스샷. 이동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보스 돌아섰습니다. 밀고 가면서 골밑 득점. 근데 연비석 지켰습니다. 다시 끊어냈어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신 선수들 사이드 스텝 그리고 석점 정확합니다. 이 게임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네요. 넣어줬는데 패스 미스. 그리고 1대 포스 잡자마자 뛰어갑니다. 내줬어요. 패스 시간 없어요. 게임의 패스 그리고 골밑을 맞지만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정성우 이어받고 45도 석점 그리고 반칙까지 끌어냅니다. 빠르게 넘어가죠. 골밑으로 높았죠. 베스 공 떨어뜨릴 뻔했지만 살렸습니다. 골밑에 하윤기가 갑니다. 그리고 반칙 46대 40 높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석점 들어갑니다. 너무 가볍게 넣네요. 자, 아웃넘버 상황 하윤기 내주고 베스 백포트 맞추면 득점. 얘들아 지금 잘하고 있는데 파울 하나씩은 좀 끊어달라니까. 파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야, 파울을 이용해라. 램스크리피 게임이죠. 48대 47 정성우 빠르게 속도 올립니다. 그리고 왼손 레이업 득점. 오픈 퍼블선 에어볼이에요. 그리고 공격권 넘어갑니다. 한이원 갑니다.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 득점. 여기서 이제 승부가 이제 날 수도 있습니다. 양 팀 다 이제 집중력이 필요해요. 정성우 탑에서 쏩니다. 3점 정성우. 범위 끝까지 안 하시면 왜 안 해. 괜찮아 살 못한다. 랜드레 랜드를 정확히 쏘고 너희들도 리바운드 뛰어 들어가고. 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을 봤지만 좋아요. 한이원 잘 받고 코너 지역 열려 있어요. 엑스트라 패스 정성우 45도 석점. 너무 빠르게 득점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벨란겔 약간 멀어지면서 들어갑니다. 득점이죠. 상대 반칙. 패스 랭스를 흔들면서 피하면서 올라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정성우 안쪽으로 쳤죠. 하윤기 두 명 사이 립 안쪽에 올려놓습니다. 이대현 코너 지역 남은 시간 1초 안으로 돌파 리버스 레이업 득점. 게임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대현 니콜슨 잘 풀어줘야 합니다. 니콜슨 퀵3 석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라인 안쪽에서 쏩니다. 두 점 성공. 한의원 안쪽 들어와서 바운드 패스. 하지만 패스가 좋습니다. 켰습니다. 연미수 잡자마자 뜁니다. 속공 득점 성공. 직접 쏩니다. 석점 이대나가 골로 덩크. 베스는 어시스트 한 개만 더 기록하면 트리플 더블인데 과연 오늘 내가 빼줬는데 아 베스가 이어지지 못했어요. 빨라요. 자 반대로 갑니다. 속공 찬스 안 들어갔지만 예, 저 빅투빅 빅맨끼리 저 빅게임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방금 전 득점과 함께 베스는 오늘 경기 트리플 더블. 그대로 빠져나와서 탑전단. 하지만 공이 끊겼어요. 문정현 뜁니다.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안으로 석공 득점. 91-69 수원 KT가 폭발적인 3쿼터와 함께 오늘 3연승을 거둡니다. 연습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좋은 분위기 유지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정성우 선수는 뭐 전반전은 잘 못했지만 후반전은 잘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반전 후반전 다 못했습니다.